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래핑맨입니다. 쿠키런 뉴월드 시즌2죠? 지금 에피소드 4 마법사들의 도시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 이거 한번 일단 이것부터 보죠. 지금 에피소드 4 같은 경우에 고득점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 달빛 술사 쿠키를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 이거는 어떻게 얻습니까? 바로 유물 모으기를 해가지고 보상을 받는 건데 유물을 모으기 위해서는 미스터리 박스를 많이 얻어야 되겠죠. 근데 미스터리 박스가 한참 게임을 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스터리 박스만 빨리빨리 얻는 그 노가다 방법이 있었죠. 예전에 용의 협곡 할 때 불꽃 종료 쿠키를 얻을 때 이 방법을 써가지고 꽤 효과가 있었던 것 같고 제가 잠깐 해보니까 에피소드 4에서도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벌써 많은 분들이 해서 얻으신 분들은 아마 그렇게 해서 얻으셨을 것 같은데 혹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 방법을 모르신다면 혹시 도움이 될까 해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펫은 이게 있어야 돼. 로켓 폭주. 근데 생각해보니까 완전 초보는 안 되겠구나. 어느 정도 하신 분들 로켓 폭죽이 있어야 되고요. 확실히 예. 꼭 다른 걸로는 안 됩니다. 로켓 폭죽이 있어야 돼. 로켓 폭죽이 있어야 되고 쿠키는 탐험가마 쿠키가 있어야 되고요. 다 만렙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물은 이동속도 증가해주는 걸 해줘야 돼요. 지금 아이스 비스킷 기본속도 8% 증가 뭐 이런게 있죠. 작은 구급차 장난감은 체력 비례해서 속도가 증가하고 레드와 칠리 에너지 드링크는 기본속도 4% 증가. 자, 이 정도면 뭐 충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 이런거는 다 필요 없어요. 그냥 경험치는 뭐 조금이라도 쓰도록 하게 조금이라도 더 얻을 수 있도록 경험치 2배 해주고 자 이런 부스트들은 다 필요 없습니다. 사실 괜히 돈 쓸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일단 시작해. 자 굉장히 빠르죠? 예, 부딪히는 것도 뭐 그렇게 겁내지 않으셔도 돼요. 어차피 조금 하다 말 거니까. 자 이렇게 탐험가 쿠키는 다 아시겠지만 일정한 위치에 지하 유적으로 가는 입구가 나타납니다. 근데 굉장히 크게 나오네 에피소드4는. 에피소드3는 이 구멍이 되게 조그매가지고 놓치는 경우가 간혹 있었는데 놓칠 수가 없어요. 이것 봐. 자 일단 여기를 들어온 다음에 구멍에 빠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로켓 폭죽이 빠르게 데려다 주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첫 번째에서 나오면은 없네요. 이번에 나왔으면은 그냥 먹고 끝내도 되고 없으면 다음 지하 유적까지 한 번 더 가야죠. 자, 이번 두 번째 지하 유적도 뭐 구멍은 이렇게 크니까 놓칠 염려는 없어요. 빠졌다가 나오면 굉장히 빨리 가죠. 좋았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더 할 게 없습니다. 그럼 그만하기. 자, 이런 식으로 하면 굉장히 빠르죠?
안 그럼 제대로 플레이해서 하려면은 되게 오래 걸려. 자, 오, SS급. 보물 진화재료, 달빛 꿈의 정수. 자, 유물 4개만 한번 모아볼 수 있을까? 자, 이 재료가 어떤 재료인지 한번 보고 갑시다. 이거네. 자, 시럽 후루룩 뚝뚝 블랙베리 모자. 블랙베리 맛 쿠키에 블랙베리 모자 진화의 획득. 보름달빛 허니문 칵테일. 금음달 젤리 2000점 추가. 좋았어. 되게 귀중한 그런 재료네. 자, 그러면은 이걸 좀몇번 해가지고 유물을 한번 깔수 있도록, 예,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것도 바꿔야겠다.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과일, 화과자, 젤리. 색깔이 왜 그래? 색깔이 꼭 상한 감처럼 생겼는데? 나는 일본식 화과자 정말 맛없던데. 비싸긴 더럽게 비싸잖아요. 자. 운이 좋으면은 첫 번째 지하 유적에서 미스터리 박스가 딱 나와버리면 좋은데, 재수 없으면 두 번째 유적에서도 안 나오는 경우도 있을 때가 있죠. 하다 보면 너무 이 플레이를 많이 하면 잘 나오다가 점점 안 나오게 되더라고. 자, 여기서 빠지는 게 중요하죠. 안 그러면은 이게 안 빠져 보니까 얼마 가지를 못하더라고. 빠져야 됐고. 자, 이번에도 첫 번째 유적에서는 안 나왔고. 근데 첫 번째 유적, 두 번째 유적도 안 나오면 뭐세 번째 유적에서 나올 가능성도 있는데, 그러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이 노가다의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 유적에서까지, 여기서까지 못 찾으면 그냥 다시 하는 게 좋아. 어그 자, 이렇게 하면 끝. 자, 더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뭐 기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좋았어, 유물 조각. 아, 좋은데? 자, 이 정도면 굉장히 지금 성공적인 그런 상태예요. 자, 그리고 이 노가다를 하기 위해서는 하트가 충분히 있어야 되죠. 예,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실은 여러 가지 조건이 많이 필요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정상적인 플레이를 해가지고 미스터리 박스를 얻는 것보다는 뭐 확실히 더 빨리 얻을 수 있는 거는 확실합니다. 예. 뿅. 그래서 이걸 하시다 보면은 첫 번째 유물에서 안 나온다고 실망하지 않게 돼. 왜냐면은 아예 안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두 번째까지만 가서 이렇게 뭐야, 미스터리 박스 금색이나 뭐막 색동색 이것 봐. 끝. 자, 이렇게 그만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절대 안 나와요. 여기서 나오면은 좋았어. 자,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운이 좋고,
두 번째만 나와도 아주 정상적인 거고요. 첫 번째, 두 번째가 안 나오는 경우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 방법을 모르고 달빛 술사 쿠키를 얻자고 미스터리 박스를 구해 보신 분은 아마 알 거예요. 이게 훨씬 빠르지. 정상적인 플레이로는 너무 오래 걸려요. 이것도 빨리 나오고 참 좋다. 근데 정말 좀 짜증나는 거는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나왔는데 못 먹는 거 이런 경우.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지? 한번 가볼까? 두 번 지금 보이긴 보였는데. 웬 또 보너스 타임이야. 자, 두 번째에서 어떻게 될까? 뿅. 아, 이게 지금 두 번째인가요? 이상하다. 좀 달라. 세 번째인가? 자, 이렇게 되면 실패입니다. 실패. 자,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미스터리 박스만 한번 먹는 것만 해도 사실은 다행이야. 아, 이렇게 꽝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 유물 3개. 자, 지금 한 12분 정도 지났는데 20분 정도까지. 빰빰. 이걸 해볼까? 이거 지나치진 않겠지? 그래, 이거 써야겠다.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빠르네. 자, 코인이 좀 아깝긴 하지만 코인보다 더 아까운 게 제 시간이죠, 시간. 아,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러고 보니까. 아. 아, 내가 아까 전에 그 안 빠져서 그렇게 일이 됐구나. 정신을 딴 데 팔다가. 근데 사실 뭐 똥색 아주 평범한 미스터리 박스가 있었죠. 자, 빠져야 돼. 자, 이렇게 하면 또 실패. 자, 다들 이렇게 해서 얻으신 거죠, 다? 아니면 벌써 얻을 수가 없어. 이거 쓰고. 자, 꼭 빠지자. 아까 전부터 저 정신을 딴 데 팔다가 안 빠졌던 것 같아. 자, 여기서 빠져야 돼. 안 빠지면 구멍이 없더라. 그래, 여기.
없네요. 예. 두 번째 유적을 기대해 보도록 하자. 자, 좀 지루하고 그러죠? 원래 노가다가 그런 거야. 좋았어. 아, 자, 읽으면 여기서 끝. 자, 먹었으면은 이게 확실한 거야. 더 안 나오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요. 미련을 갖지 말고 그냥 끝내야 됩니다. 자, 7개, 3개를 더 채우기는, 아니, 또 나올 때는 또 갑자기 막 나오는데, 막 연속해서. 자, 떡국떡 많이 먹어두고, 코인도 먹어두고. 좋았어. 자, 꺼지죠. 꺼지고 여기서 빠지면 이번에도 아니군요. 자, 아우, 이제 피곤하다. 지금 제가 사실은 되게 지금 늦은 시간이거든요. 새벽 한 2시여가지고 피곤하다. 노가다 하기엔 너무 피곤한 시간이네. 이번까지만 하고. 아, 이번에도 실패인가? 자, 마지막이니까 세 번째 구멍까지 한번 가봅시다. 아예 안 나왔잖아. 자, 어쨌든 뭐 결론을 지금 미리 내자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미스터리 박스를 얻고요. 유물을 찾아가지고, 유물 조각 찾아가지고 빨리 달빛 수사 쿠키를 얻고 싶네요. 오! 아! 이런! 아, 그럼 또 다음 기회를 한번 기약해볼까? 됐어. 아, 부활시켜줄 만한 친구가 없구나. 자, 끝이 이상하게 끝났네요. 한번 들어가보지도 못하고. 아, 들어가긴 들어갔었지. 자,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텐데 혹시 모르는 분 있으면 한번 해보시고요. 예. 저도 빨리 좀 더 노가다 해가지고 달빛수사 쿠키 얻어서 점수 올리는데 대열에, 경쟁에 참여해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도 설 2015년 설 연휴 잘 보내시고요. 네, 이번 편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었으면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저는 래핑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